이런 가운데 아파트를 사려는 심리는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도 커졌는데 재건축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값 지난주에 비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7% 올라서 지난주 0.15%보다 소폭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는 0.25% 상승했고 일반 아파트는 0.15% 올랐는데요. 노원, 구로, 도봉, 강북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 지역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했고 강남권도 재건축 등 경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심리도 더 커지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114.9, 수도권의 매매 수급지수도 118.2를 나타냈는데요. 모두 역대 최고치입니다. 매매지수가 100을 넘으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서울 매매지수도 110.6으로 계속 올라 한창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 7, 8월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구의 지수는 112로 지난 2019년 12월 112.3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